진짜. 우리 도영 가수님 설날에 아저 설날이 아니라 추석 때 추석 당일날 공연하는데 정말 프로다운 그 면이 보이더라고요. 아, 역시 그랬어요? 9년차 가수가 맞더라. 아유, 감사합니다. 네. 뭐 예쁘게 봐주셔서. 그 화음동굴에 가고 그 난 코스를 그냥 다리가 후두루두루 떨면서 네 그렇게 올라갔는데. 화음동굴이 정말 그 깊이가 그 금 옛날 금광이었죠. 네. 어, 네. 굉장히 가파라요. 근데 네. 거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한 1시간을 다녔거든요. 네. 진짜 무대에 올라갔는데 다리가 후두루두루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도 완전 뭐 날려든데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거기 안에가 굉장히 추워요. 춥다 보니까 목소리도 목도 잠기고 예, 잠겨 네. 있고 예 열심히 했습니다. 네. 우리 이명복님 이야기 나눈 동안 예, 진도 네. 정성 찐빵 정성 예. 정성이 가득한 찐빵. 가득한 찐빵을 만드시는 네. 이명복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진도는 비가 오네요. 여기도 비가 옵니다. 예, 여기도 네. 비가 오고 있어요. 여기는 경기도 평택입니다. 네. 네. 자, 아까 수윤님하고 네. 우리 평택사랑님이 네. 주문을 신청하셨잖아요. 네. 주문 노래 한번 불러드려도 될까요? 아우 당연히 당연히 아. 불러야죠. 될까요가 아니라 당연히 불러요. 주문 노래를 열심히 불러보고 홍보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무슨 주문? 사랑의 주문. 이거 들고. 이거 들고. 감사합니다. 아,